피클 담을 때 필요한 생아리 씨하고 그 머스터드 씨를 찾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만들 피클 재료는 이제 펄 어니언, 아스파라거스, 레드페퍼, 그린페퍼, 그 다음에 컬리플라워, 그리고 오이,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재료를 큰 팥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제 식초물을 만들어 가지고 식초물을 여기다가 붓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식초물을 만드는데, 식초물은 이제 제가 물 2컵을 지금 넣고, 그리고 식초가 2컵 반이 들어갑니다. 근데 이 식초는 5% 신맛이 들어간 식초를 쓰세요. 그리고 소금 90g, 설탕 60g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스파이시 종류가 들어가는데, 클러브 1/2 티스푼, 그리고 이거는 셀러리스예요. 셀러리씨 1 티스푼, 그리고 머스터드씨 1 티스푼 이렇게 넣으시고, 이제 이거를 끓인 다음에 이 준비한 재료에다가 섞겠습니다. 네, 이제 식초물이 다 끓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준비한 재료에다가 섞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쏟아서 준비해 둔 다음에 이거를 제가 한 오버나잇 정도 두고서 식힌 다음에 이 자리에 넣어서 이제 냉장고에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아주 간단한 피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